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는데 이를 앞두고 이 피해자들 가족 14명이 나와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이 분노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학생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교사 엄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을 알려달라고 유가족은 호소했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은 지금의 상황이 죽음보다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죄책감을 호소했습니다. 친구의 손을 놓쳐버린 기억, 더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 딸들을 죽였냐며 눈물로 호소하던 유가족은 증언을 마친 뒤 쓰러져서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애들이 남겨준 숙제, 과제, 우린 엄마니까 아빠니까 꼭 해내겠다는 그 하나. 오는 27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재판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선원들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니까 시컷 울고 시컷 분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중간중간엔 세월호 사고 당시 화면과 추모 영상이 상영됐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월호 선원들을 향해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는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왔고 재판 말미에는 판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